세션 1의 패널 토론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좌장님 그리고 패널 분들 소개해 드릴 텐데요. 단상으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세션의 좌장으로는 사단법인 한국 마이스 융합 리더스 포럼 진홍석 회장님께서 함께 해 주시겠고요. 단상 위에 마련된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이스 임팩트 연구소 손정미 소장님, 스마트 DMC 샘리 대표님, 한국 마이스협회 하홍국 사무총장님, 그리고 한국관광공사 조덕현 대외협력관님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소개받은 한국 마이스 융합 리더스 포럼의 진홍석입니다. 앞에 그 제프리 삭스의 훌륭한 그런 프레젠테이션에 이어서 우리 오스카 세르잘라스의 아이 오스카 Hello. 어떤 그 마이스 산업이 코비드-19 이후에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한 그런 인사이트풀한 그런 프레젠테이션을 들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 코로나로 지금 한 1년 반째 거의 마이스 산업이 거의 올스톱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한90% 이상의 매출이 감소를 했고 마이스 업체들이 굉장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새로운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오늘 그 오스카의 이런 그 프레젠테이션은 우리한테 굉장히 어떤 새로운 비전을 심어주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의 말에 의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기회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번 토론을 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그네 분의 그 국내에서 내놓으라 할 만한 패널리스트들을 모셨습니다. 바로 왼쪽에는 마이스 임팩트 그리고 이제 제주 ICC의 사장님도 하셨었고요. 그리고 한국관광대 교수도 하셨던 우리 손정미 지금 대표님이죠. 모셨습니다. 바로 옆에는 샘 리라고요. 현재 미국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고 스마트 DMC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주로 라스베가스라든지 LA라든지 이런 지역에서 많이 DMC를 하고 계시는데 굉장히 그 미국 쪽에서 활동을 적극적으로 잘하고 계시는 걸 알고 있고 오늘 특별히 우리 행사를 위해서 한국까지 오셔서 참여해 주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샘리. 네, 그다음에 하홍국 한국 마이스 협회 사무총장님이십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 마이스 산업을 이끌어 나가는 주요한 축 중에 하나가 한국 마이스 협회죠. 거기에 사무총장을 맡고 실질적인 전반적인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하홍국 총장님 소개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조덕현 박사님. 네, 그 우리나라 마이스 1세대라고 거의 할수 있을 정도로 초반에 관광공사에서 마이스 관련된 업무를 계속 하셨고 그 이외에 마이스 실장도 하시고 지금은 경희대에서 박사를 받으시고 지금 마이스 관련해서 계속해서 좋은 글이라든지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조덕현 박사님 소개합니다. 예, 그럼 본격적으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스카의 그 프레젠테이션에 의하면은 마이스 산업에 코비드-19이 미친 영향은 정말 지대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완전히 세상이 그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변화무쌍한 그런 그 상황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새로운 어떤 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고객들에게 어떻게 그 가장 효율적인 그런 그 밸류들을 전달할 수 있을지 이런 고민들이
중요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존에 사용했던 방식 이외에 굉장히 다양한 채널들, 옴니 채널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만은 그런 거를 활용을 하면서 우리 고객들의 니들을 우리가 맞춰 나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효율적인 하이 퍼포머 그 기업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어떤 플랫폼을 활용을 해서 이제 고객들의 어떤 니들을 맞춰 나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중요한 거는 테크놀로지들을 우리 활용을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코비드-19를 겪으면서 뭐 하이브리드라든지 또는 뭐 온라인이라든지 여러 형태의 미팅 테크놀로지를 활용을 하면서 우리 미래의 마이스가 이 방향으로만 가는 게 아닌가라는 굉장히 좀 단선적인 그런 그 고민들을 했었는데 오스카의 말에 의하면은 그런 테크놀로지를 활용하기 전에 우리가 전략을, 스트래티지를 활용을 해야 된다. 샘 리한테 먼저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제 목소리는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리네요. 우선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기 존경하시는 이 또 학계에 계시는 교수님들과 또 팔리스 메이커들 그리고 또 인더스트리 프로페셔널들이 다 모여서 아주 중요한 시점에 아주 중요한 토픽을 가지고 아주 중요한 미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앞으로 이제 시간이 정확하게 50분 정도 남았는데요. 뭔가 우리가 솔루션을 찾는다라는 목적에서 이 미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 인더스트리를 다시 build back better together. 그 바이든이 지금 현재 미국에서 열심히 그 $7 trillion를 써서 지금 build back better together라는 그 타이틀로 미국을 다시 재건설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앞으로 남은 50분 동안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떻게 이 인더스트리를 우리가 다시 build back better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고요. 우선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국은 제가 지금 한국에 들어온 지 대략 한 4주 정도 됐는데요. 저의 지난 14년 동안의 라스베가스의 생활과 지난 1년 반 동안의 LA 생활과 그리고 제가 지난 4년 동안 실리콘밸리에서 다양한 이벤트를 오르그나이즈하고 또 거기서 미디어 컴퍼니로서 역할을 한 거를 베이스로 봤을 때 우선 먼저 저의 의견을 먼저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은 유효슈팅을 날리고 있다. 유효슈팅이 많으면 많을수록 골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가 잘 몰라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지만 지난 한 달 동안 제가 경험해본 것, 그 다음에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이 하이브리드 미팅을 운영하시는 것들, 그 다음 방역수칙을 지키시는 것들, 시민의식, 교육수준, 프로페셔널들의 이 엄청난 지적 수준과 좋은 인적 네트워크들, 그것이 로컬뿐만 아니라 글로벌하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봤을 때 대한민국의 이 마이스 산업, 한국만 힘든 건 아니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4년 동안 라스베가스에서 생활하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 잘 아시는 회사 프리맨 같은 경우에는 현재 90%의 사람을 인력을 감소했고요. 그리고 지금 고향 CBB에서 이 행사를 주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라스베가스 CBB,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LBCBA 같은 경우에는 인력의 50% 이상을 줄였고 허나 재미있는 거는 버짓을 줄이지 않았어요. LBCBA 같은 경우는 1년 버짓이 $250 million, 한국돈으로 치면 3,500억 정도 되겠죠. 그 버짓을 줄이지 않았어요. 올해도 그 버짓 그대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47분 남았는데 이 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다양한 얘기를 나눌 거고 제가 가진 생각과 제가 그동안 경험했던 것들을 말씀드릴 텐데 이 기회를 통해서 이 세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인더스트리를 다시 build back better 할 수 있을지 한번 그 방법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다시 손정미 대표님 말씀해 주시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오스카의 의견에 굉장히 저는 공감을 많이 하고요. 특히나 오스카의 의견 중에서도 아까 말씀하셨던 그 테크놀로지가 전부가 아니다. 사실 스트래티지에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 사실 저희 오늘 토론 내용과 굉장히 맥을 같이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미 사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이미 다 오스카가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 내용을 어떤 국내 상황에 맞춰서 좀 국내 상황에 맞춰서 해석을 좀 다시 한번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우리가 계속 지난 시간 동안 우리는 무엇을 해왔는가 생각을 하면 코로나 발발 이후 이 하이브리드화가 빠르게 진행이 되면서 우리는 굉장히 온라인 마이스에 집중을 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동안 준비하지 못했던 분야이고 그러다 보니까 테크놀로지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고요. 테크놀로지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래서 저는 오늘 온라인이 아닌 테크놀로지가 아닌 오프라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 기존 마이스 업계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은 어쨌든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투자하고 성장을 목표로 해왔던 이 오프라인 마이스의 회복이 아닌가 해서입니다. 오프라인 마이스의 회복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전망이 지금 엇갈리고 있습니다. 우선 낙관적인 입장에서 본다면은 계속 우리가 얘기하고 있죠. 오프라인에서는 사람들 간의 커넥션이 중요하고 또 네트워킹의 기회가 상당히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사람들이 다시 오프라인으로 바로 돌아올 것이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코로나만 정식되면은 돌아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적인 시각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제가 좀 정리들을 해보면 우선 첫 번째로는 온라인 마이스가 주는 어떤 경제성과 효율성의 이점이 굉장히 강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간과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행사에 참석할 수 있다라는 그 기회 요인 때문에 이러한 그 행사가 코로나가 종식되었다고 하더라도 꼭 반드시 현장에 해야 되는 경우를 제외한다면 대부분은 온라인상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다. 사실 이러한 내용들이 이미 PCMA라든지 또 네이처 학술지 등에서 많은 조사 결과를 통해서 사실은 이런 내용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 내용은 다시 말한다면 오프라인 마이스의 규모는 앞으로 줄어들 전망이 크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계속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테크놀로지의 발전이 엄청나게 놀라울 정도라는 거죠. 뭐 AR, VR, 또 메타버스를 포함해서 이런 많은 기술들이 급속도로 발전을 하면서 그동안 온라인 마이스가 가지고 있던 한계점, 어떤 지금 얘기했던 네트워킹의 부족, 또 현장감의 부족 등을 사실은 이 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굉장히 개선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특히나 앞으로 향후 5년에서 10년 새에 바로 이런 온라인상에서의 네트워킹이나 커뮤니케이션에 굉장히 익숙해 있는 MZ세대들이 앞으로 마이스 시장의 주요한 참가자들로 진입을 할 거라는 점이죠. 이렇게 본다면은 사실 온라인 마이스의 성장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지는 반면에 사실 오프라인 마이스가 회복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회복 요인이 좀 뚜렷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요인은요. 이 코로나 종식이 지연이 되면서 사실 지금 참가자들이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이미 온라인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도 온라인에 머물러 계시고 벌써 2년 가깝게 머물러 있고요. 앞으로 마이스 그 정상화가 앞으로 한 2023년, 2024년쯤을 예상하고 있는데 이렇게 정상화될 쯤이면 이미 참가자들은 온라인에 상당히 적응돼 있다는 거죠. 이런 참가자들을 코로나가 종식됐다고 해서 바로 오프라인으로 회복시키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 바로 그냥 오프라인으로 회복될 것이다 라는 기대는 사실 조금 접어둬야 되지 않을까. 우리는 오프라인 마이스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도 온라인만큼이나 대처하고 준비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 방안은 무엇일까? 사실 그 방안의 하나로서 저는 온라인 마이스에서 제공할 수 없는 차별화된 참가자들의 경험과 성과의 창출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기존에 해왔던 이 방식들, 마이스의 방식들, 연사들이 이야기하고 패널들이 이야기하고 참가자들은 앉아서 하루 종일 입국 다물고 이야기 듣다가 집으로 돌아가서 다 잊어버리는 이런 방식으로는 도저히 온라인과 차별화할 수 없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그러면 참가자들의 경험과 성과를 차별화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이 경험과 성과의 문제는요. 테크놀로지 영역이 아닙니다. 인프라 영역도 아닙니다. 바로 컨텐츠의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혁신적인 컨텐츠의 구축을 핵심 경쟁력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오스카는 스트래티지라고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컨텐츠, 제가 말씀드린 컨텐츠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회의의 내용이나 주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참가자가 마이스에 참가해서 학습이나 네트워킹을 하면서 발생되는 행동 전반에 대한 것, 그리고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얻게 되는 참가자의 베네핏, 즉 성과들을 전반을 다 가리킨 것을 저는 컨텐츠라고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참가자들은 이 컨텐츠가 제공하는 경험과 성과를 즐기기 위해서 마이스에 참가하는 것이지
컨텐츠 자체를 즐기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 마이스의 핵심은 컨텐츠이고 테크놀로지는 컨텐츠를 전달하는 수단으로서 이해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이스의 핵심 경쟁력을 컨텐츠, 테크놀로지를 어떻게 잘 작동시킬 것인가, 어떻게 운영 잘 운영해서 참가자들이 원활하게 행사를 할 것인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참가자들한테 어떻게 하면은 더 테크놀로지를 잘 적용해서 참가자의 경험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그리고 그래서 더 유용한 경험과 성과를 어떻게 잘 창출할 것인가에 집중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컨텐츠가 저는 사실은 가장 앞으로 화두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 이 컨텐츠는 사실 근데 비단 지금 현재 오프라인 마이스만 해당된 얘기는 아닙니다. 앞으로 사실은 이미 온라인상에서 이 컨텐츠의 경쟁은 굉장히 뜨겁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넷플릭스라든지 카카오라든지 네이버와 같은 세계적인 플랫폼 업체들이 플랫폼만으로는 이제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다. 문제는 컨텐츠다. 컨텐츠를 확보해야 된다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고요. 그래서 지금 컨텐츠 경쟁이 열을 올리고 있죠. 거의 컨텐츠 전쟁이라고 할 만큼 컨텐츠 경쟁이 뜨겁습니다. 이렇게 컨텐츠에 대한 그 미래형 비즈니스로서의 인식이 굉장히 뜨거운데 사실 국내 마이스 업계는요. 컨텐츠와 관련된 비즈니스나 활동이 전무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오프라인 마이스를 새롭게 활성화시키고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국내 마이스 업계에 이 컨텐츠와 관련된 뉴 플레이어들의 진입이 시급합니다. 이 뉴 플레이어들이 지급해서 새로운 활동들을 시작하면서 새로운 컨텐츠 마이스 경쟁력 기반이 맞추어졌을 때 앞으로 뭐 오프라인 마이스의 새로운 회복을 우리가 더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필요하다면은 여기에 이런 컨텐츠 플레이어들의 어떤 진입을 도와줄 수 있는 정책적, 제도적 지원이 같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드리면서 우선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은 하원국 사무총장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가운데 누르시면 되는데 안 돼요? 좀 전에 이제 손정미 대표님께서도 말씀 주신 바와 같은데요. 지금 테크놀로지는 어떻게 보면 목적이 될 수는 없고 결국은 수단일 수밖에 없을 텐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사람 산업이 마이스 산업인데 결국은 사람을 연결하는 수단 중에 지금처럼 발전된 테크놀로지가 또 없이 갈 수는 없는 부분들이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존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저희가 이제 그 최근에 이제 그 우리 마케팅의 이제 아버지라고 하는 이제 필립 코틀러 교수님하고 이제 저희도 세미나 웨비나에 참여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 하셨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발표하신 게 이제 마케팅 5.0에서 결국은 핵심은 뭐냐 하면은 그 어떻게 마케팅 테크놀로지 포 휴머니티라고 하는 그 H2H 그러니까 휴머니티 투 휴머니티라는 부분들에서 결국 사람을 연결하는 부분들 이게 저희 마이스의 핵심 가치인데 사람을 연결해서 공감을 얻고 이 부분들 통해서 어떤 형태로 뭔가 결과치를 만들어낼 것인가 이거는 저희가 늘 마이스에서 이제 주장하는 방향성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논의되는 뭐 우리가 오프라인상에서 마이스 행사가 이제 보면 개최가 되고 마이스라는 부분의 어떤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해왔지만은 지금 이제 하이브리드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이제 코로나로 인해 뜻하지 않게끔 이렇게 진행돼 온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 코로나 그런 정도 뭐 종식은 불가능하겠지만 유독 코로나가 선언되고 난 이후에 마이스 회복 탄력성이 어떻게 될 것이냐 앞서 뭐 제프리 삭스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또 오스카 이사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은 하이브리드 행사는 계속 진화되고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진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결국은 어떻게 보면 마이스 계속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마이스 이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수익성 부분을 어떻게 제고해 나갈 것이냐 이게 계속되는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스카 선생님께서도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마이스가 하이브리드 행사로 진행되기 때문에 행사 개최 숫자는 늘어날 것이고 분명히 마이스 전반적인 총량적인 마이스 규모는 확대될 것이 분명한데 그렇다면 오프라인
우리 마이스를 통해서는 그나마 수익 모델들이 좀 다양하게 있었고 그나마 좀 선발주자, 선두주자들이 나름대로 경쟁력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차별에 대한 어떻게 전략을 아니면 여러 가지 콘텐츠를 어떤 제시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수익성을 다양하게 좀 창출할 수 있는 모델들이 있었는데 하이브리드라든지 온라인으로 이렇게 되면은 아마 카피하기도 쉬울 거고 연출하는 방식이라든지 콘텐츠를 제공하는 방식이라든지 차별화 방식도 금방금방 카피가 가능할 것이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어떻게 수익성을 제고할 것이냐. 사실은 이게 가장 우리 업계에 있는 당면한 현실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또 이사님께서는 저기 MCI 그룹을 전반적으로 또 총괄하고 계시니까 MCI 그룹 내에서의 어떤 수익 모델 전략 부분들을 어떻게 가져가는 부분들이 예상하고 계시는지 예를 들어서 단순히 뭐 인건비에 만 뭐 높일 거냐, 단가만 높일 것이냐, 기업 이유만 높일 것이냐 이런 문제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인지 또 클라이언트 입장들에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부분들인지 정말 어떻게 보면 수익성 제고를 위한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저희 생존과도 또 달렸던 문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한번 말씀을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인지 확보입니다. 우리 이제 마이스가 그간에는 지향 어떻게 보면 좀 차별성을 가졌던 부분들이 주로 집중했던 부분들이 뭐 로지스틱스라든지 그다음 연출이라든지 뭐 또 참가자에 대한 관점보다는 주최 주관자의 관점에서 행사가 성공적이면 뭐 행사가 성공되었다 이랬지만은 향후에는 결국은 어떤 참가자 중심이 되고 참가자들 공감을 하고 다음 행사에도 계속적으로 참가하는 부분들이 연결이 돼야지만이 행사가 성공적으로 지속 가능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말 그 인재를 우리가 지금 사실은 이제 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 마이스 인재라고 하면은 이제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과거의 관점이 이제 연출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콘텐츠 어떻게 보면 작가가 돼야 되고 PD가 돼야 되고 뭐 어떻게 보면은 또 마케팅에 있어서도 어떤 지금 한참 이야기하는 뭐 SNS 마케팅이라든지 소셜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쪽 분야의 전문 마케터가 또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인재들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저희 마이스 쪽에서 지금 코로나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면서 많은 분야에 이미 디지털의 인력에 대한 수요, 마케터에 대한 마케팅 변화된 환경에 따른 마케터에 대한 수요들이 너무 급증하고 있는데 마이스 분야가 어떻게 그분들한테 인재들한 고급 인재들한테 제시할 수 있는 어떤 그 급여 수준이라든지 여러 가지 근로 환경이라든지 복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른 IT 기업이라든지 금융 기업이라든지 파이낸스 이쪽 분야에 비해서는 좀 약한 부분들이 사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우리께 어떻게 우수한 인재들을 확보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큰 과제이고 숙제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석하 지사님께서 여러 가지 또 MCI 전략적인 부분에서 좀 말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질문에 대한 답변은 그 우리 조덕현 박사까지 코멘트를 마치고 오스카에게 받기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질문이 있기 때문에 같이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예, 그럼 마이크를 일단 조덕현 박사에게 넘기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렇게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스카가 발표한 여러 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몇 가지 또 코멘트를 해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첫 번째로 이제 포스트 코비드19 시대에 산업에 대한 임팩트 세 가지를 말씀하셨거든요. 새로운 마이스의 생태 시스템하고 그 다음에 이벤트의 기하급수적인 성장 그 다음에 새로운 평가 기준 뉴메트릭스 이런 데에서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 두 번째 그 이벤트의 기하급수적 성장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벤트 수는 아마 다소간의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벌써 코로나19가 시작된 지 1년 반이 넘었고 2년, 3년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지만은 우리가 코로나를 경험한 만큼 또 새로운 뉴노멀 환경에서 우리가 적응하고 있는데 그 또 다른 뉴노멀 환경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코로나를 경험한 시간만큼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 시간이 바로 우리 마이스가 오프라인으로서 빌드백배를 할 수 있는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거 생각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 마이스 이벤트가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는 데에는 동의를 하지만은 여러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 대형 이벤트들이 소형화하고 분화하고 그럼으로써 이 마이스 이벤트가 증가한다고 생각하고 이벤트 개최 기간들이 그동안 많이 길었는데 이것들이
또 기간이 여러 가지 축소되면서 또 빈도수, 프리퀀시는 늘어난다는 점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참가자 수가 그동안 많은 것이 중심에서 적어진다는 거죠. 온라인 하이브리드 같이 되지만 오프라인 됐을 때도 이렇게 적어지면서 전체적으로 그 이벤트 숫자는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가자 연령도 이제 다양화해지고 우리가 말하는 MG시대, 우리 한국말은 민지시대라고 하는데 MG시대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마이스 참가자들이 다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첫 번째 이런 그 임팩트에 대해서 코멘트를 했고요. 두 번째 이제 새로운 도전, 챌린지 또는 프로블럼에 대해서 다섯 가지를 말씀하셨거든요. 불확실성하고 인게이지먼트하고 새로운 그 벤치마크, 새로운 측정 기준점 설정이라든가 그다음에 플랫폼,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 소비자의 경험 관리에 대해서 다섯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쉽게 뭐 해결되지는 않겠지만은 아마 우리 마이스 산업에 있어서도 전 코로나 19 시대에 화두가 되는 것처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이런 다섯 가지 불확실성이라든가 문제점들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마이스 업계 DMO라든가 베뉴라든가 PCO라든가 전 산업계에서 이 디지털 전환을 통해 가지고 참가자라든가 이런 소비자들의 행태를 해석하고 예측하고 그다음에 미래를 그렇게 예측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새로운 그 레베뉴 쪽에서 그 ROI라든가 이런 것들을 트랙다운할 수 있는 그런 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문제의 해결점은 그 변화된 기술을 활용해서 우리가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테크놀로지냐 스트래티지라고 뭐냐 이 부분에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테크놀로지 S 스트래티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략으로서 테크놀로지를 잘 활용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측정과 평가 기준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코로나19는 우리한테 많은 도전을 안겨주고 있죠. 이게 위협 요인이 될 수도 기회 요인이 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대처하느냐 특히 이렇게 뉴노멀 환경변화에 얼마만큼 민첩하고 민감하고 그다음 즉각적으로 대응하느냐 두 가지를 요약한다면은 에질리티하고 어댑터빌리티라고 생각하는데 이 두 가지를 갖고 있다면은 우리가 DMO라든가 베뉴라든가 전시장이라든가 PCO라든가 각 산업에서 코로나19가 끝나고 일정 기간의 트랜지션 타임이 끝나고 나면은 빌드백배로 새로운 세계가 다시 온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여행이라는 것은 인간의 기본 욕구거든요. 미팅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기본 욕구에 의해서 미팅이 발생했고 또 환경변화가 생기니까 우리 기본 욕구는 어떻게 없앨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욕구 충족을 위한 필요에 의해서 온라인 미팅이 생겼고 또 욕구 충족을 위한 필요에 의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결합한 하이브리드 미팅이 생겼고 또 욕구 충족을 위한 필요에 의해서 오프라인이 다시 돌아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세 가지 트랜지션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댑터빌리티하고 에질리티를 갖고 있다면은 충분히 미래는 밝게 우리가 설계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 질문을 포함해서 오스카의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그 오스카가 우리한테 프레젠테이션을 해서 말씀하신 것들이 전반적인 그 코로나 이후에 산업을 전망하는 데는 굉장히 유용한 모델이 될 것 같긴 한데요. 그러나 이제 그 오스카가 몸담고 있는 회사가 MCI라는 회사고 거기는 AMC, Association Management Company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코오피쇼의 역할을 하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우리나라 상황하고는 좀 그 상이한 부분들이 다른 부분들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PCO들이 대부분 그 행사를 대행을 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 우리나라의 그 산업 통계를 보게 되면은 그 GDP에 기여하는 그 마이스의 역할이 한 0.3%밖에 되지 않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미국에 비교를 하면 미국은 3.25%. 거의 한 10분의 1 이하밖에 안 되는 그런 그 마이스 산업의 어떤 밸류 체인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 산업의 구조상의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그런 측면인데 저는 그 우리나라에 이런 그 밸류 체인의 문제점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어소시에이션 매니지먼트 컴퍼니가 없는 게 아닌가라는 그렇게 지금 진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그 MCI 같은 그 Association Management Company가 없고 행사를 대행하는 구조로 그 되어 있단 말이죠. PCO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 GDP에 컨트리뷰션 하는 것도 비율이 굉장히 낮을 뿐만 아니라 그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그 임금 수준도 상당히 낮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그 구조로 되어 있는 게 우리의 어떤 한계점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지금 그 AMC가 좀 활성화가 되고 그래서 AMC를 통해서 그 행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주최자들, 어소시에이션이라든지 이런 단체들이 점점점 더 많은 행사를 크리에이션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오스카의 의견을 한번 같이 들어보고 싶습니다. 과거의 경험이 있다면 어떻게 클라이언트들로 하여금 더 많은 행사들을 만들어내도록 하도록 유도를 해가고 지도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물어보고 싶고요. 예, 오스카의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역이 지금 제대로 되고 있었나요? 오스카? Yes. Can you hear me? Yeah, I can hear you. So we have two panelists and questions from our panelist and me. So did you hear that? Yeah, but I don't have the questions in English. So will you answer some of our questions? Yeah. Yes. Okay. Yes. Yeah. Absolutely. Yes. Yes. Now I'll give you time to you. Yeah. Okay. Are you going to ask me the question, or are you going to send me a text with the questions? No. You answer our questions. So one of our panelists ask you a question. One is we'll ask a question. The revenue stream, yeah, and then the other is a talent acquisition, and then I also ask you about the role of AMC, Association Management Company. So this AMC will create the value of the mice industry. So how you teach your customers to create new activities and events. So we would like to learn from your experience. So please answer these questions. Okay. So first, you need to understand that Korea is a very unique country in general, right? And your destination is very unique, okay? You cannot compare Korea to any other country when it comes to mice, and you cannot think in global terms because, again, you're very unique, right? So what I would say is that, number one, as I said in my presentation, you need as a destination, as a country, local, regional, etc., to think about new business models. As I said, new ways of developing that. How do you do that? In my opinion, what I see in other destinations is that you need to sit. Sorry? Is that okay? No, you carry on. Okay, go ahead. What you need to do is, number one, you need education. So you need, as again, as a destination, as a country, as a sector, as my sector, to sit down with clients, that is associations, there are event planners, there are PCOs and DMCs, and go through business model innovation. So number one is education. Why? Because business model innovation is not easy. It's a lot of a strategy. So you need to start with education, the whole industry, starting with the players of the ecosystem and also the clients. This is number one, right? Okay, let me check because I got a text message. Okay, no, I cannot hear the translation, but it's okay because I also I understood the question. So this is number one, education. Normally, countries, they don't act into education when it comes to business model. All education and training and learning and development is about events,
and experience and everything, but not on business model. And you urgently need to go through business models. So this is number one, right? When it comes to your question on how can we push clients to create more events, well, actually, there are three answers to that. Number one, corporations. For corporations, there is no need to do anything. Corporations, they are already doing more events than ever. Corporate events, they're growing exponentially all over the world, right? Why is that? Because corporate marketing people, event people, they know that events in the omnichannel are really powerful. Therefore, they're investing more and more and more. There's a lot of research that reconfirms that there are more events than ever. There will be more events than ever. That said, a lot of those events will be hybrid and will be digital. That is what you need to train the whole value chain and industry in new business models. Because hybrid and digital is a completely different game. It's a different way when it comes to margins, to financials, to services, and the way you're promoting a destination, for example, is completely different when the world is hybrid. So corporate, don't worry, there will be more events than ever. However, you need to change the game. Although, because Korea, as an example, as a country, and your destination specifically, we're very good in being positioned for face-to-face events. But when it comes to digital, or when it comes to hybrid, that's a different ball game that you need to start working on positioning. So that's one answer for corporates. The second answer will be on associations. How can we ask associations to organize more events? So what I would say, there are two answers to this. First,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s. International associations, normally they're powerful associations. They have enough revenues and they understand that they need to organize events to engage their audiences. An international association normally organize one or two annual conferences a year. Now, after COVID, what they realize is that they need to engage audiences and they will organize more events. So for international associations, don't worry, they are already organizing more events. However, back to my first answer, as an industry, you need to do training and development on how to catch all these new events, because those new events, normally, they are hybrid and they are smaller. So there are more events, but smaller. The second part of the answer will be with the local associations, the national associations. So for the national associations, again, if I were you, what I see what other countries are doing is create a task force or a lab. A task force, it could be local, it could be regional, it could be national, where the key associations and the key players in the industry sit and analyze what's the future of the association business in the industry. And here is why Korea is so different. In any other country, an international association congress will have 20% of local delegates. In Korea, this reality goes up to 60, 70, 80% sometimes. Very similar to, for example, Brazil, very similar to, for example, Japan. Why is that? Because your national market is really big, strong, and also because of language. You need translation. So my recommendation for the national market is sit down, create a think tank that you can sponsor and you can run, bring trends, work on this new business model, but bring the associations there. The associations need to understand why do they need to organize more events. And the reason is because they are engaging with their audiences better, they are engaging with their sponsors better, and they're creating new revenue streams. Now let's go to my third and final answer to how we can see more events. There is a third group in MICE, which is, depending on the country, they call it corporate conferences or trade conferences. Think about all those events. They're not organized by a corporate, it's not organized by an association. For example, TED. I shared the example of the TED conference. The TED conference is not a corporation, but TED is not an association. It's something in between. These type of events, they're very strong communities. And they're growing, before COVID, they were growing super fast.
because they have very strong and cohesive communities, they have the need to organize more and more and more. However, to bring these to your destination, they don't work in a traditional way, like I will pitch, I will bid, I will have a convention bureau, I will ask you to come. They need something different. They need players in the industry to buy the rights of the conference and bring it to your country, or maybe create a joint venture with a conference that exists, for example, in London, and bring it to your country. So that will be my whole explanation. In short, recap: learning and development, training, education, and business model. There is a very few countries, very few regions in the world that are doing it. And for that, it would be great to sit with the key players and go through business model innovation. Why? Because this is a completely different market versus before COVID. The big mistake is to wait for the world of meetings and events to be as it was before COVID. It's a completely different one. And my second recap will be corporate events and international associations. Don't worry, they're already organizing more events. What you need there is to change your positioning as a destination. And for corporate conferences, you need to change the model because they need something different as well. So in a way, in short, is the word is change. And because it's change, you need to be ready for that. Yeah, 감사합니다. 저희 질문에 아주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아마 그 혹시 여기에 마이스 관련된 업체에 계신 분들이라면은 COVID-19 이후에 우리들이 어떻게 회사를 운영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그 어떤 그 knowledge라든지 experience를 많이 얻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세컨 라운드를 간단하게, 시간이 많지 않아서 15분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 아까 말씀하신 게 추가로 지금 우리 디스커션에 이어서 해주실 말씀 있으시면 좀 해주시면 좋겠고, 이제 샘님 먼저 해주시죠. 제가 먼저 말씀드려도 될까요? 잘 들리세요? 우선 각 나라마다 장점과 강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오스카 씨가 지금 스페인에 있는지 스위스랜드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베이스가 유럽으로 알고 있고요. 저는 지금 현재 베이스가 미국에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는 이 대화를 대한민국 지금 고양시에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장점이 정말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문 인력들이 출중하고, 하지만 우리가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하는 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여기 와 계신 우리 교수님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다음 세대가 준비되지 않은 이상 이 미래, 이 산업의 미래가 없죠. 네, 여기서 끝이에요. 다음 세대가 준비가 돼야지 이 비즈니스가 계속 성장할 수 있고 이 산업 자체가 계속 성장할 수 있고 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 인터넷 강국, 5G 네트워크, 하이테크 베뉴, 하이브리드, 이런 행사는 지금 여기에 이런 하이스피드 인터넷 스트럭처가 인프라스트럭처로 제대로 들어와 있지 않은, 가능하지 않은 거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각 컨벤션 센터마다 엄청난 돈을 들여서 지금 현재 하이테크 베뉴로 지금 열심히 변화하고 있어요. 올랜도에 있는 컨벤션 센터 같은 경우는 2025년까지 엄청난 돈을 들여서 지금 디지털 베뉴로 바뀌려고 노력하고 있고, 라스베가스 컨벤션 센터 같은 경우는 이미 구축을 했고요. 하지만 대한민국은 이미 준비가 된 상태죠. 거기에 전문 인력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교수님이나 여기에 계신 업계 전문가분들도 이미 깨어있다라고 생각해요. IAEA, PCMA 이런 데 멤버로 다들 등록되어 있으시고 거기서 나오는 자료들 다 교육받고 계시죠. 이카, ICCA에서 나오는 애니얼 리포트 다 보실 테고, 뭐 이벤트 MB 이런 데서 나오는 블로그 형식의 이미 데이터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 에듀케이션에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갭은 충분히 많이 줄어져 있다고 생각해요. 플러스 인프라스트럭처, 충분히 피지컬한 이 시스템이나 인바이러먼트는 제가 생각했을 때 이미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테크놀로지, 대한민국 지금 제3인지 제4인지 테크 붐이죠. 엄청난 스타트업들이 있고 코딩할 줄 아는 젊은이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결국에는 MZ세대와 versus the rest겠죠. 그 MZ세대가 테크놀로지에 아주 민첩하고 뛰어난 이런 친구들이 이 마이스 산업에 천천히 들어오면서 산업의 전반적인
이 트렌드나 이 인프라스트럭처를 더 발전시킬 수 있다면 대한민국은 엄청난 힘을 얻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더 나아가서 제가 오늘 여기에 와 계신 여러분들께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의 강점에 집중해서 그 강점을 다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문 인력이나 좋은 교육시설들, 좋은 교육기관들, 좋은 교육자님들, 그리고 이러한 좋은 베뉴, 그 다음에 좋은 시스템 업체들, 플러스 더 나아가서 온라인 이벤트와 인퍼슨 이벤트를 너무 다르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온라인 이벤트를, 인퍼슨 이벤트를 키우기 위한 하나의 마케팅 툴로 쓰면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잽, 잽, 라이트, 훅이라는 그 컨셉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잽, 잽은 기본적으로 프로듀싱 비용이 적게 드는 온라인 이벤트를 말씀드릴 수 있고 라이트, 훅은 상대를 넘어뜨릴 수 있는 라이트, 훅은 인퍼슨 이벤트가 되겠죠. 다시 말씀드리면 12개월을 봤을 때 지금까지는 1년에 한 번 하는 이 인퍼슨 이벤트, 4일짜리 메이저 이벤트만 했었더라면 그 중간에 나머지 11개월 동안 계속 잽이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커뮤니티가 성장되는 거고 결국 MCI에서 하는 것들 중에 제일 중요한 게 각 커뮤니티, 계속 테드를 말씀하시는데 테드는 그 마이크로 커뮤니티 없이는 테드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스코틀랜드에서 하는 그 메이저, 에딘버러에서 하는 그 메이저 이벤트만 했더라면 테드는 지금 존재하지 않죠. 그 마이크로 테드 이벤트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 일어났기 때문에 커뮤니티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지금의 테드 브랜드가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되고요. 다시 어소시에이션으로 봤을 때는 어소시에이션에서 매년마다 하는 애뉴얼 이벤트가 있더라면 그 나머지 그 갭에서는 계속 잽이 날아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결국에는 그 온라인 이벤트를 통해서 인퍼슨 이벤트로 많은 컨버전이 될수록 제가 생각해서는 거기에 기회가 있다고 보고요. 그 온라인 이벤트를 구축하기, 다양한 온라인 이벤트를 큰 사이즈의 프로덕션이나 작은 사이즈의 프로덕션, 지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건 방송국이에요. 점점 베뉴는 디지털화가 될 거고 하이테크 베뉴가 될 거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벌어지는 그 다양한 정보들을 지속적으로 라이브로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5G 테크놀로지가 엄청나게 중요하게 될 거고 결국 이미 우리는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시잖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결국에 우리의 강점에 집중을 해서 온라인 이벤트와 인퍼슨 이벤트의 장점과 단점을 잘 이용해서 잘 믹스만 해주고 거기에서 잘 포지셔닝만 해준다면 대한민국의 마이스 산업은 저는 지속적으로 계속 발전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뭐 이렇게 지칠 필요도 없고 기죽을 필요도 없고 뭐 미래 산업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풀어가려고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쉽게 풀고 우리가 갖고 있는 것과 우리의 장점을 집중한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안에 충분한 해답이 있다고 봐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혹시 또 코멘트 하실 분이 손 교수님 예. 마이크 좀 감사합니다. 예. 지금 쌤님의 의견을 들으면서 지금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사실 이게 글로벌한 이야기를 좀 하시니까 이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이스를 바라보는 인식, 마이스에 대한 생각이 사실은 약간 대륙별로 좀 차이가 난다. 인식이 다릅니다. 사실 지금 오스카가 있는 미국이라든지 서구권, 유럽 쪽에서는 마이스를 하나의 콘텐츠 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행사를 만들어내죠. 그쪽은 행사를 만들어서 전 세계에서 개최를 합니다. 그런데 한국을 비롯해서 이쪽 아시아 국가들은 행사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행사를 받아옵니다. 행사를 받아와서 우리는 개최를 하겠다는 입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동안 뭐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이나 중국, 싱가포르 다 똑같습니다. 콘텐츠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행사를 운영하는 데 집중을 해왔다는 거죠. 그래서 마이스를 바라보는 인식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스에 대해서 지금 사실은 중요성도, 이 방점도 달라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아까 굉장히 중요하신 말씀을 했는데 태도와 같은 행사가 계속 성공할 수 있는 것은 그만큼의 어떤 충성층, 로얄층을 가지고 있고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성공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 한국은 행사에 대한 커뮤니티를 만드는데 굉장히 약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커뮤니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가지고 있질 못합니다. 그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현재 우리 마이스의 가장 큰 약점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는
지금 아시다시피 이렇게 환경이 바뀌고 있습니다. 행사를 사실 유치하는 것도 쉽지 않고 당분간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행사를 서로 이렇게 오고 가는 것이 쉽지 않은 이 환경에서 과연 한국이나 아시아권 국가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뭔가 마이스를 바라보는 인식을 우리도 바꿔야 된다라는 거죠. 좀 더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행사를 자체적으로 발굴하고 개발하고 이걸 크리에이션하는 능력을 키워야 되고요.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 아까 오스카 얘기했던 스트래티지 또 컨텐츠로서의 우리의 역량의 전환, 변화가 시급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다른 분 혹시 두 분 중에 예, 조 박사님이요. I have one question to Oscar. You mentioned many high performance in various fields of industries. Can you name high performance in my sector in the light of destination and venue? Yes. Before answering you, and I'm going to answer you, I want to make a point on high performance, right? In this new era, as I said in the presentation, we need to review the benchmarks. In other words, what success looked like. Before COVID, most of the destinations, high-performing destinations, they were tracked in ranking, like the ICA ranking, in the number of events, in the number of delegates, the rooms, the hotel rooms, etc. The reality now is that with all face-to-face, with hybrid, with digital, the benchmarks has completely changed. So before designing or defining or agreeing on who is a high-performing destination or venue, we should come to the conclusion that there are, in my opinion, two single ways to track the economic impact and social transformation. And today, there is no ranking on that. There is no global ranking on economic impact and social transformation. So that's important because it's difficult to compare apples with apples. With that said, if you ask me who are high-performing destinations, starting with that, to me, high-performing destinations are those that, number one, they're changing their business model successfully. They're resilient with the business model. Number two, they're hosting a large number of hybrid events, some face-to-face events. They were really, really relevant before COVID on face-to-face. And on top of that, and this is very important, to me, the most important, the revenues that comes to the country or the destination are very diversified. In other words, they're really good in national, local, regional, global events, so a bit of everything. Also, they're really good in very small, the micro communities that your panels will share, the very small, the medium, the large, and the extra large events, so a little bit of everything. And also, they're really good in type of events. It's a lot of congresses, a lot of corporates, or corporate conferences, trade, exhibitions. So in a way, they're good in everything. They're not just good in one thing, in everything. Examples of the best destinations. No doubt that Sydney and Melbourne, they are well ahead the game. They're changing the game. They have new business models. They're attracting. They are have a lot of public partnerships. That would be one. Number two, Singapore. So where I'm calling you today, I'm in Singapore today. Singapore, they're way ahead in creating think tanks with the users, with the source market like corporates, associations, etc., with international associations. PCMA, ASAE, and EIC, and everyone, they're really, really good at that. And the way they're addressing everything, it's to me, they're well ahead the game. Other destinations could be, for example, Copenhagen. While Copenhagen is really good when it comes to the, not only economic, but social transformation. They're really good in tracking these new ways of, because think about events. Events, it bring money. It brings, it helps the economy. But also, after a number of events, the number of hubs, the research labs, the doctors or the lawyers or the engineers have been trained at a conference, it goes up. It's good for the country. So Copenhagen is really, really, really good at that. Then I would say that the Canadian cities, they're really good. Toronto and Vancouver,
They're really, really, I would say, innovative in the way they are addressing, addressing markets. Finally, I would say cities like, for example, my home city, where I'm from, Barcelona, it's good at this diversification. They have a bit of everything. Small, medium, large, congresses, exhibitions, corporates, local, regional, they're really good at that. So this in terms of destinations. In terms of venues, I would say, not to repeat to the panelists, in US, you got pretty amazing venues, LA, San Diego, really good there. When I'm here today, Singapore, to me, has one, some of the best venues worldwide. For example, when it comes to hybrid, when it comes to the best studios, Marina Bay Sands is one of the best worldwide. Melbourne and Sydney, as I said, also they have both the best convention centers worldwide. And I can keep going. Stockholm is it's a great one. Here in Korea, you have great destinations as well. And of course, great venues. But again, back to the first point. Before just defining high performing, let's think about what success look like for Korea or specifically Goyang as a destination tomorrow. Is should be the tracking and the benchmark of economic development, economic impact, and also social transformation. 예,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Oscar, sharing your insights and experience. We have to wrap up, and I'm going to say a little bit about our panel discussion today. Resilience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저는 사실은 좀 부정적입니다. 그러니까 resilience라는 거는 회복력인데, 그러면 결국에는 빨리 과거로 돌아가서 옛날처럼 즐거운 시절이 돌아왔으면 하는 그런 거를 바라는 건데, 이제 다시는 그런 시절은 뭐 오기는 힘들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어떤 패러다임이 바뀌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내고 그리고 이제 오스카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떻게 우리가 빌딩 커뮤니티를 할 것이냐 이런 데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거를 이제 스테이크홀더 마이스라고 이제 명명을 하는데 스테이크홀더 캐피탈리즘에 따온 이제 용어인데 어쨌든 그 마이스 관련된 모든 그 관련자들이 다 같이 협력하고 서로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마이스가 돼야 우리가 서스테이너블하고 어떤 그 지속적으로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거는 미국의 사례에서 봤지만 우리가 인프라라든지 또는 뭐 이 5G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훨씬 뛰어나고 이미 우리는 그 스테이크 오브 디 아트 이런 그 컨벤션 센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 테크놀로지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오스카나 우리 손 교수님이 지적했던 것처럼 전략과 콘텐츠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마이스 산업이 어떻게 그 전략을 제대로 짜고 그거를 기반으로 어떤 콘텐츠들을 만들어 나가서 과거의 비즈니스 모델인 행사를 대행하는 것이 아니고 행사를 만들어내고 그거로부터 부가가치들을 더 높여나갈 것인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나라에서 인정받는 마이스 산업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이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어떤 그 일자리에 대해서 만족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산업을 만들어내갈까 해야 되는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숙제와 어떤 그 비전들이 오늘 보여지지 않았나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미 깊은 의미 있는 그런 그 어떤 토론이었고 어떤 세션이었던 것 같고요. 앞으로 그 이 산업에 계신 많은 분들, 교수님들 그리고 이 행사를 그 주최했던 분들도 같이 이런 고민들을 같이 나누면서 이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이걸로써 그러면은 첫 번째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